김성환의 시사야. 한국은행이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한은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1.3%로 대폭 낮추기로 했는데요. 우리 경제가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다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00명대를 훌쩍 넘었습니다. 당장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방역을 위해선 시급한 조치지만 민생경제를 생각하면 쉽지 않은 선택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장기적으로 유행 규모를 줄이는 게 경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자영업자들과 특수고용직 그리고 프리랜서들이 사실상 실직, 무급휴직 상태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선제적 방역 조치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민생경제의 안전망을 설치해야 한다는 사실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기독교계의 방역을 협조하고 부탁을 했는데요. 잠시 후 뉴스에서 자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는 한국의사협회 파업이 이틀째 이어지는 가운데 의료 현장에 혼란은 없는지, 의협과 정부의 갈등을 의료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관계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늘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뉴스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로나19 상황이 좀 심상치 않다 이렇게 또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아침 아마 방역당국 발표를 보고 놀라신 분들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400명을 훌쩍 넘어섰어요. 네. 신규 확진자 수 지금 오늘 400명대로 급증을 했는데요. 이건 수도권 집단감염 사태에 따른 최근의 2차 유행 이후는 물론이고 대구 경북, 그러니까 신천지 대구교회 집단감염 당시에도 정점기에 속하는 수준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자정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41명 늘어서 누적 18,706명이 됐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신규 발생자 441명은 이 신천지 사태 때, 신천지 집단 감염 사태 때 이제 상당히 높았던 지난 3월 7일 483명 이후에 173일 만에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이 신규 확진자 수는 이달 14일까지 이달 14일 이후 지금까지 2주 연속 세 자릿수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해외 유입 7명을 제외한 434명이 지역 감염으로 발생을 했고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54명, 그리고 경기도가 100명, 인천 59명 등 313명이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 광화문 도심집회 확진자도 계속 추가되고 있죠. 네, 이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정오 기준으로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서 오늘 26명이 추가로 확진돼서 누적 확진자가 959명이 됐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집단 감염은 지금 종교시설, 요양시설, 의료기관 등으로 추가 전파가 되고 있는데 이른바 N차 전파로 확진자가 나온 장소가 23곳, 그리고 이 2차, 3차
그리고 이제 발생한 확진자가 140명에 달하는 상태입니다. 이 사랑제일교회 이외 수도권 다른 교회 집단 감염 여파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인천 서구 주님회교회 관련해서도 6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서 이 교회에서 지금까지 누적 36명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광복절 도심 집회와 관련해서도 확진자가 54명 더 늘어나서 누적 확진자가 273명이 됐습니다. 이 특히 확산자가 전국적으로 13개 시도에 걸쳐 있는 만큼 지금 이 각 지역 방역 당국에서도 상당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13개 시도의 확진자가 그 광화문 광복절 도심 집회 발 전파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광주도 그곳 중에 한 곳이죠. 네, 지금 그래서 광주에서는 한 확진자가 이제 광화문 집회 사실을 숨겼다가 지금 이 좀 급속하게 감염이 퍼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광주시는 오늘 민관 합동 대책위원회를 열어서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을 했습니다. 이 고위험 시설 위주로 내려진 집합금지 조치가 중위험 시설까지 확대가 된 건데요. 집합금지 대상에 이제 기존의 고위험 시설인 뭐 유흥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뭐 PC방, 대형학원 이런 거 외에도 이 놀이공원 그리고 공연장, 경마장, 목욕탕까지 포함이 됐고 지역 감염 주경로가 되고 있는 종교 시설은 집합 금지 대상에 포함이 돼서 예배가 전면 금지되고 온라인 예배만 가능해졌습니다. 또 종교 시설 밖에서 이루어지는 소모임이나 식사도 금지되고요. 야구장, 축구장 등 운동 경기장에서도 무관중 경기를 해야 되고 경로당과 어린이집 등도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또 다수 학생과 사람이 몰리는 학원, 키즈 카페 등도 10명 이상은 모일 수 없어서 사실상 뭐 집합 금지 수준이 됐습니다. 시민들은 실내에 어디에서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이제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용석 광주시장은 3단계로 조치를 격상할 경우에 사실상 시민들의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도시 기능이 정지돼서 상당 기간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2단계를 유지하면서도 3단계에 준하는 집합 금지 확대 등의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좀 60대 신도라고 하죠. 광화문 집회 참석하고 난 다음에 증상이 발현되고 일주일 뒤에나 확진 판정을 받고 그 사이에 교회를 세 번이나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제보를 받은 방역당국이 신도들에 대해서 무증상 감염된 신도들까지도 전부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 확진자가 이렇게 발견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좀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 가운데 도심 집회 참석자들 가운데 네. 어느 정도가 지금 진단 검사 받았나요? 지금 그 관리 대상이 그 도심 집회 참석자가 5만여 명 정도, 5만 1천여 명 정도였던 네.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사랑제일교회 관련해서 5,900여 명 정도가 관리 대상으로 돼 있는데 지금 정확한 수치는 제가 그 좀 전에 들었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만 네. 그 절반이 채 안 되는 좀 상당히 낮은 수준, 20, 30%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에는 한 30% 남짓, 그리고 광화문 집회의 경우에는 지금 20%가 안 된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계속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심 집회 참석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사랑제일교회 신도분들 아니면 방문하셨던 분들은 반드시 진단검사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립니다. 이건 자신을 위해서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이기도 하니까요. 아 그래서 이렇게 상황이 지금 그렇게 쏙 좋지 않은 상황으로 자꾸 가니까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이제는 진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이 지금 나오는데 정부는 지금 어디까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오늘 그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도 이제 관련 질문이 좀 나왔는데요. 이 권준욱 부원부장이 이 브리핑에서 이 중대본의 그 방대본의 입장을 대신 설명을 했는데 정부는 지금 거리두기 3단계 격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2단계를 철저하게 실천하는 게 먼저다. 좀 다소 신중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권준욱 부원부장은 지금 이 순간은 뭐 2.5단계, 3단계 등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뤄지는 거리두기가 좀 더 확실하고 완벽하게 이행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단계보다 더 중요한 건 각 단계에 맞는 실천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거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예를 든 게 좀 전에 말씀하신 이 서울 도심 집회 참석자들의 이제 말하자면 집회 참석 이후의 사후 관리인데요. 이 권 부본부장은 서울 도심 집회 이후에 참석자들의 예배가 이루어졌고 여기서 추가 환자가 발생했다면서 당시 분명히 거리두기 2단계로 비대면 예배로 이행이 되던 때였는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아서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한 게 문제다. 그러니까 단계를 높이는 게 능사가 아니라 현 단계에 맞는 조치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게 먼저다. 이런 취지로 그 강조를 했습니다. 이 정부 중대본에 따르면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사실 10명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
그리고 모임 행사 등이 모두 금지되기 때문에 뭐 필수적인 공무, 그다음에 뭐 기업 경영의 필수적인 활동 정도만 사실상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고 뭐 장례식도 가족 참석만 허용되고요. 이제 좀 아까 광주시 사례를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스포츠 경기 행사도 모두 중단되고 공공시설도 다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고위험 시설뿐만 아니라 뭐 카페, 목욕탕 등 중위험 시설도 운영을 중단하고 사실상 정상 운영을 할 수 있는 게 병의원, 그리고 약국,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정도만 해당이 됩니다. 네, 뭐 지금 이제 도심집회발 그리고 사랑제일교회발 말씀도 좀 드렸지만 이른바 깜깜이 환자가 늘고 있는 것도 굉장히 큰 걱정거리 중에 하나예요. 예, 그 오늘 그 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도 이 부분이 지적이 됐는데요. 권주동 부본부장은 현재 감염 경로를 알 수 없어 조사 중인 환자가 10명당 3명 이상인 상황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발생한 신규 확진자,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이 441명 중에 약 30%가 이른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라는 의미라는 건데요. 이 최근 2주간 평균 수치와 비교하면 이게 크게 높은 거여서 상당히 우려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난 14일부터 오늘 자정까지 최근 2주간 방역당국에 신고된 신규 확진자 3,936명, 한 대략 4,000명 정도 가운데 보면 이 평균 비율 중에 한 19.4%, 764명 정도가 지금 감염 경로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사례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 훨씬 최근 하루 이틀 정도는 더 높아져서 네. 30% 정도가 감염 경로가 파악이 안 됐다는 거고요. 권주동 부본부장은 이에 대해서 환자 발생 지역이 수도권에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고 확산세가 매우 심각하다면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코로나 환자가 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는 소식 저희가 어제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확진자가 28명까지 늘어났어요. 네, 오늘 서울시에 따르면 이 금천구 공장 비비팜 추가 확진자 20명을 포함해서 지금 확진자가 2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감염 경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네. 이 당초에 방역 당국에서 이 바이러스 전파 경로로 이제 혹시 환기구를 통한 감염이 아닐까 좀 이런 우려를 하기도 했는데 네. 오늘 이제 검체를 채취해서 이제 그 검사를 해본 결과 이 그 환기구에서는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환기구보다는 뭐 이를테면 엘리베이터 등을 이용한 감염 가능성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금 구로구에서 조사 중입니다. 네. 이게 사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예민한 문제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 중에 확진자가 나왔는데 만약에 환기구를 통해서 감염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굉장히 큰 걱정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좀 철저하게 역학조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 지역 모든 학교가 지금 원격 수업으로 전환이 된 상태인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들을 위해서 정부가 긴급 돌봄 강화 방안을 내놨어요. 네, 오늘 교육부에서 2학기 초등 돌봄 운영 방안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 수도권 지역 학교의 원격 수업 실시에 따라서 이 돌봄 초과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서 맞벌이, 저소득 한부모 가정 자녀와 또 이제 의료진 자녀에게 돌봄을 우선 제공한다. 뭐 이런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 교육부는 코로나 확산으로 다음 달 11일까지 유치원과 초중고교 원격 수업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서 안전한 돌봄을 위해서 돌봄 우선 순위를 정하기로 했는데요. 이 교육부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맞벌이, 저소득 한부모 가정과 의료진 자녀 등을 우선 돌봄 대상으로 할 것이라면서 수용 범위를 초과할 경우 저학년 맞벌이 가정을 우선으로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돌봄 공간으로는 도서관, 컴퓨터실, 특별실 등이 이제 확보가 될 예정이고 안전한 돌봄 교실 운영을 위해서 교실 내 밀집도를 한 방에 10명 내외로 분산 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또 돌봄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학교 급식, 그러니까 점심으로 급식을 지속해서 제공해서 학생 학부모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는데요. 교육부 관계자는 이 학생을 위한 급식은 원칙적으로 학교 급식으로 하되 상황이 급박해서 일시적으로 도시락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급식으로 하도록 교육청에 안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수능이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네. 근데 수업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어쨌든 뭐 매일 등교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원칙은 다음 달 말까지만 유지가 될 걸로 보입니다. 이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부 마감과 대입 수시원서 접수가 끝나면 이 밀집도 3분의 1 수준이라는 것만 정해주고 등교 학년을 고3으로 할지 아니면 뭐 2학년 1학년으로 할지는 각 학교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오늘 설명을 했습니다. 이 참고로 이 대입 수시 모집을 위한 이 학생부 마감은 다음 달 16일이고요. 원서 접수는 다음 달 23일에서 28일이니까 9월 말 정도가 되면 이제 각 학교에서 알아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한국 교회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하며 강담회를 가졌죠. 네, 문 대통령이 오늘 김태영, 류정우, 문수석 한국 교회 총연 앞에
그 공동회장 등 한국 교회 지도자 16명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이후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는 것은 이 지난 20일 천주교 지도자들 오찬 행사 이후에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이 문 대통령은 교회를 매개로 한 집단 감염을 우려하면서 예배 자제를 교계에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8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재확산의 절반이 교회에서 일어났다고 지적하면서 대면 예배를 고수하는 일부 교회와 교인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바이러스는 종교나 신앙을 가리지 않는다. 방역은 신앙의 영역이 아니고 과학과 의학의 영역이라는 걸 모든 종교가 받아들여야만 할 것 같다. 이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는 고통이 매우 크겠지만 그런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오히려 함께 힘을 모아서 빨리 방역을 하고 종식하는 것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예배, 신앙생활로 돌아가는 길이라 생각하고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 자리에 참석한 한교청 회장의 경우에는 문 대통령의 얘기에 대해서 좀 반박성 얘기라고 할까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아달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고요? 네, 뭐 청와대에서는 뭐 충돌이나 반박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뭐 통상적인 대화 분위기였다고 이제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네. 사실 그 전해진 대화 내용을 보면 상당히 좀 긴장감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김태용 한교청 대표회장 같은 경우 방역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면서도 교회의 본질은 예배를 지키는 일도 포기할 수 없다. 이 비교적 좀 단호한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 김태용 회장은 이 사랑제일교회 관련해서 민망한 일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도 대통령과 언론에서 기독교의 특수성을 이해했으면 한다. 연합회나 총회에서 지시한다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단체가 아니다. 이제 이 점을 좀 언급을 했습니다. 또 지난 24일 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에 의해서 어떤 종교적 자유도 집회의 자유도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주장할 수는 없다. 이런 취지로 얘기한 데 대해서 크게 놀랐다면서 어떤 이들에겐 취미일지 모르지만 신앙을 생명같이 여기는 이들에게 종교의 자유는 목숨과 바꿀 수 없는 가치다. 종교의 자유를 너무 쉽게 권력으로 제한할 수 있고 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는 뜻으로 들렸다. 이 상당히 좀 비판적인 뜻을 나타냈고요. 또 특히 교회와 사찰, 성당 같은 종교단체를 영업장, 사업장 취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사실 교회 대면 예배가 지금 금지되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일부 교회는 여전히 대면 예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기독교계가 굉장히 교단도 많고 해서 일률적으로 어떻게 통제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기독교계 종교 지도자들이 기독교계가 좀 앞장서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한편으로 해보게 되거든요. 네, 김태형 회장은 사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제안을 했는데 네. 이를테면 뭐 정부 교회 간 협의체를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예배 이 통제 상황 예배 관리 상황 관련해서요. 네. 뭐 이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은 아주 좋은 방안이다 환영하면서 정부와 교회 간에 좀 더 긴밀한 협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이렇게 좀 긍정을 했는데 반면에 교계에서 뭐 이제 예를 테면 어떤 교회 어떤 종단 같은 경우에 이제 방역이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 인증이 되면 거기 안에서는 좀 대면 예배를 볼 수 있게 좀 허용해달라. 뭐 종단별로 교회별로 허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의 제안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교회를 분별할 수 있도록 교회 인증제를 도입하자는 건 현실적으로 참 힘든 일이다. 옥석을 가리지 않고 일률적으로 조치를 내리는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은 이해하지만 받아들여달라. 문 대통령이 좀 이렇게 난색을 표하면서 좀 그 정부 입장을 이해해 줄 걸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난주 청와대 인근에서 정부의 대면 예배 금지 조치를 비판했던 목사 가운데 한 사람이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네, 그 정부의 대면 예배 금지 조치 등을 두고 방역 실패 책임을 교회에 돌리고 있다. 이런 취지의 기자회견을 했던 A 목사가 오늘 확진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목사는 오늘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지난 24일 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서 지금 한 시설에 입소해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목사는 자신은 광화문 집회에는 참석하지 않았다면서 다만 지난 20일 반동성의 기독시민연대, 한국교회연합 등 단체와 함께 이 정부 서울청사, 청와대 사랑제 인근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이 집회 이후에 다른 외부 일정은 소화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자간담회에서 특정 교회가 적반하장격으로 음모설을 제기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는데 여기는 뭐 이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를 겨냥한 말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뭐 사실 사랑제일교회라는 말만 안 했지 뭐 누가 봐도 명백하게 이 사랑제일교회 그리고 정광훈 목사를 향한 비판이라고 해석이 됐는데요. 문 대통령은 적어도 국민들에게 미안해하고 사과라도 해야 할 텐데 오히려 지금까지도 적반하장으로 음모설을 주장하면서 큰 소리를 치고 있고 여전히 정부 방역 조치에 협력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도저히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 특정 교회에서는 정부의 방역 방침을 거부하고 오히려 방해를 하면서 지금까지 확진자가
4,000명에 육박하고 교회 교인들이 참가한 집회로 인한 확진자도 300여 명에 달하고 있다. 그것 때문에 방역의 모범으로 불리고 있던 한국의 방역이 한순간에 위기를 맞고 있고 나라 전체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뭐 교회 관련 확진자가 1,000명에 육박하는 교회는 지금 사랑제일교회밖에 없으니까 네. 사실상 사랑제일교회를 지목해서 이제 비판을 한 셈이죠.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극히 일부의 몰상식이 한국 교회 전체의 신망을 해치고 있다. 가장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바로 기독교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기독교계가 나서서 방역에 좀 더 모범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극단화되어 있는 이런 쪽 사람들하고 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또한 기독교계 전체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실추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유지의 얘기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 근데 이런 가운데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가 정광훈 목사와 관계 절연을 촉구하고 나섰어요. 네, 이제 문 대통령이 얘기한 그 취지와 이제 동일한 네. 취지의 얘기가 그런 이제 생각과 발언이 이제 실제로 기독교계 내에서도 좀 나오고 있는 셈인 건데요.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이제 어제 그 이제 이런 정광훈 담임 그 목사와 이제 절연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개신교계에 따르면 지난 24일에 이 기독교 장로회에서 코로나19 재확산에 즉응하여라는 성명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 성명서에서 기장총회는 한국교회는 즉각 정광훈 목사와의 관계 절연을 선언하고 그를 교계에서 추방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극우적 정치 이념과 근본주의적 믿음이 결합한 것이다. 한국교회의 민낯이다. 그리고 분단 체제에서 화해의 가교가 돼야 할 교회가 대결과 증오를 부추겼다. 이렇게 상당히 그 원색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이 기장총회는 이어서 이런 정광훈 목사를 교계에서 추방하고 정광훈 현상을 배태하고 비호하거나 방관해온 한국 교회의 잘못을 통렬하게 참회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가짜 뉴스를 막기 위해서 국민 참여형 팩트 체크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죠. 네, 방송통신위원회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늘 그 공동으로 이제 보도자료를 내고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이 디지털 미디어 이용 증가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국민참여형 팩트체크 플랫폼을 만들겠다. 뭐 이런 그 내용이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방통위와 그 문체부에서 공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소통 역량 강화 종합 계획이라는 이제 정책 계획인데요. 네. 이 계획은 이제 취지는 이제 코로나 이후 시대 핵심 과제 일환으로 뭐 교육부,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리고 행안부 등의 이제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을 통해서 마련한 거고 이게 전 국민 디지털 미디어 이용 및 제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제 종합적인 계획인데 이제 그 가운데 이런 팩트체크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청취자분들께서도 뉴스야 들으시면서 문자를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송유성님. 종교인이라고 해서 별도의 세계에서 사는 것이 아닌데 지금 일부 교회들은 사회 공동체 일원에서 이탈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개도 후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9067님께서는 고의적으로 동선을 은폐하거나 정부 방역 지침에 역행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자에게는 치료비는 물론이고 그에 따른 모든 비용을 청구하여야 합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 의견 많이 주십시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정치권 얘기 좀 해볼까요? 민주당 최고위원회를 취재한 출입기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린 바 있는데 민주당 지도부 결국 자가격리에 들어갔어요. 네, 지금 조금 전에 이제 그 정말 방송 시작하기 한 10분 정도 전에 이제 민주당에서 지금 그 뭐랄까요 그 공지가 왔는데 네. 오늘 이제 그 이해찬 대표 등 지도부가 그 능동감시 대상자로 이제 지정이 됐지만 능동감시지만 어쨌든 대면 접촉이 직업상 많기 때문에 네. 이분들에 대해서는 검사를 받을 걸 권고를 했고 이에 따라서 당 지도부가 검사를 받았는데 네. 이해찬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그리고 남인순, 박광훈, 이영석 최고위원 그리고 당 사무총장과 정책위 의장, 부의장 등이 오늘 검사를 받은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총장이 알려왔습니다. 일단 다행이네요. 그리고 능동감시자로 분류가 될 때 민주당이 그 한 번 더 검사받겠다고 얘기를 했죠. 네, 네. 그러니까 네. 앞서 민주당은 이제 당시 최고위 참석자 전원을 그러니까 그 확진자로 판정이 된 사진 기자가 이제 취재를 갔던 최고위에 참석했던 전원을 밀접 접촉자와 능동 감시자로 이제 거의 반반 이제 분류를 해가지고 자가격리 진단 검사를 시행하도록 했는데요. 일단 이 밀접 접촉자는 이제 그 사진 기자와 동선이 상당히 겹치는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제 주로 실무 당직자들과 네. 기자석에 있었던 사람들이 되고요. 능동 감시자가 이제 미해찬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 이제 인사들이 포함이 됐는데 이제 능동 감시자의 경우는 일단 3일 정도 그
집에서 자가 격리를 하면서 그 검사를 나중에 이제 검사를 받아라. 왜냐하면 이게 접촉 이후 한 2, 3일 정도가 지나고 검사를 받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합니다. 네. 이제 그것 때문에 능동감시자의 경우에 30일에서 31일 사이에 검사를 받고, 다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당 지도부의 경우에는 그 직업상 사람을 수없이 많이 만나기 때문에 네. 오늘 먼저 검사를 받아봐라. 그래서 검사를 받았는데 오늘 음성이 나왔고요. 이 그 밀접 접촉자 같은 경우에는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하면서 그 중간에 증상이 발현됐을 때 또는 14일에 자가격리 기간이 끝났을 때 이제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국회 주요 시설들이 폐쇄가 되고 의사 일정이 전면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네. 국회 분위기는 어땠어요? 그 폐쇄가 돼서 사실 뭐 분위기라고 할 게 없죠. 이제 아무도 활동을 못 하는 상황이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요. 네. 네. 그 오늘 이제 사실 어제까지 보면 국회가 지금 8월 임시국회를 열고 이제 법정 시한까지 지금 결산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좀 상당히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네. 결산 국회라고 하는 일정인데, 근데 오늘 이제 본청 그다음에 의원회관과 이제 프레스센터까지 다 폐쇄가 되면서 원래 오늘 예정됐던 상임위 전체 회의, 뭐 운영위, 행안위, 국토위, 또 산자위, 문체위, 여가위 등 6개 상임위 전체 회의와 법사위 기재위 예결 소위가 모두 취소가 됐습니다. 있습니다. 그 국회가 오늘 오후에 다시 알린 바로는 이 폐쇄 조치는 일단 29일까지 지속한다라고 하는데요. 그 이에 따라서 뭐 아마 정기회 개최는 지금 현재로서는 아마 이제 가능할 것 같은데 결산 국회는 지금 조금 이제 아무래도 기존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좀 일정이 밀릴 것 같은 이제 그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곽지원 기자도 국회 출입하지 않아요? 네, 네. 그럼 괜찮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오늘 같은 경우는 아무도 사실 국회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거의 아무도 안 갔고요. 네. 그래서 뭐 사실 기자들이 거의 재택근무를 하거나 아니면 뭐 일부 뭐 보직을 맡고 있거나 이제 이런 기자들 같은 경우는 회사로 출근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상 거의 대부분 재택을 해서 뭐 이제 이를테면 뭐 취재를 하면 전화 취재로 하거나 아니면 당에서도 좀 이제 그 SNS 메신저를 통해서나 아니면 유튜브 그 동영상 사이트 같은 걸 통해서 이제 그 자기들 당에서 알리고 싶어하는 걸 알리기 때문에 네. 좀 그런 거에 이제 기반을 해가지고 지금 취재를 하는 형태로 상당히 약간 어떻게 보면 기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괜찮아요 이렇게 물었던 거는 혹시 접촉자로 분류가 되거나 이러면은 지금 이제 자가격리에 들어가거나 이러는 기자들이 있을까 봐 그 자가격리에 들어간 기자들도 아마 있지 않을까도 싶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사진 기자가 동선에 움직이면서 기자들하고 같이 움직였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이제 아마 당시에 이제 민주당 최고위원회에 취재를 들어갔던 기자 같은 경우에는 그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밀접 접촉자 또는 능동감시자로 분류가 네. 돼가지고 어쨌든 격리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 수도권 코로나 확산이 이제 재확산이 일어나면서 2단계 조치가 발령된 이후에 국회 취재가 거의 이제 풀 취재라고 해서 전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네. 기자들 중에 한두 명 정도 뽑아가지고 이제 대표로 보내는 방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파장은 적은 편입니다. 근데 기자단 운영도 이제 바뀌어야 되겠지만 앞으로 지금 이미 뭐 풀 취재로 바뀌었다고 말씀. 해주셨지만 국회 운영도 이제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방역 사각지대가 자꾸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사실 이 부분 관련해서 지난 24일에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회가 이미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를 시행 중이지만 외부 방문 인원이 하루 평균 1,000명이 넘는 등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그래서 한 단계 높은 선제 조치를 시행하라. 뭐 이렇게 지시하기도 했는데 네. 사실 뭐 국회 존재 이유 자체가 좀 민의의 전당이고 그래서 뭐 민원 같은 게 끊임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이제 방역 때문에 사람을 오지 말라고 할 수는 사실 없는 노릇이라서 뭐 사람을 와서 이제 처리를 하되 뭐 가급적이면 전화나 온라인을 통해서 처리를 하고 그리고 직접 대면 접촉을 할 경우에는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 준칙을 잘 준수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뭐 지금 단계에서도 사실 뭐 좀 불효불급한 뭐 도서관이라든지 뭐 이제 단체로 하는 국회 회의 참관이라든지 뭐 기자회견 등은 줄이는 게 맞고 뭐 지금 운영을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요. 근데 국회법상으로 원격 국회가 혹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런 조항은 지금 뭐 짐작하시다시피 그런 첨단 조항은 지금 국회 첨단 조항 그런 지금 국회 운영에 반영이 당연히 안 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국회법을 보면 이 기존에 이제 말하자면 뭐랄까요 소위 날치기라고 표현했던 네. 이제 어떤 한쪽 다수를 차지한 한쪽 당의 이제 강행 의사 규정을 막기 위해서 오히려 이제 그거를 좀
그 명문화한 규정들을 보면 이게 예를 들면 의장이 표결을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해야 된다. 아. 그러니까 다른 어디 밀실 회장에서 하지 마라. 옛날에 뭐 3050 때 했던 것처럼요. 네, 의사병 들고 딴 데 가가지고 막 두드리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똑같이 이제 국회법 다른 111조에서는 표결을 할 때 회의장에 있지 않은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니까 표결은 딱 본회의 회의장에서만 해야 된다. 오히려 이걸 못 박아놨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사실 이걸 그 온라인으로 이제 이걸 의결하는 거는 사실 지금 법조항으로는 불가능하고 이 법을 고치려고 해도 법 개정 또한 본회의장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있군요. 예, 방법이 없는 상태인데요. 근데 뭐 사실 뭐 지금 이제 뭐 코로나도 급하고 민생도 급하고 사실 네. 그래서 국회 입법 과제가 많은 상태이긴 한데 뭐 어떻게 보면 편법이겠습니다만 지금 좀 위기 상황이기도 하니까 좀 운영의 묘를 좀 발휘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과거의 사례를 생각해 보면 뭐 국회 동의가 없으면 원래 총리 임명이 안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뭐 DJ 정부 때 보면 뭐 총리 서리로 활동했던 물론 편법이라는 비난을 네네. 받았지만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 뭐 과거에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축출당한 이유가 예. 법률을 이제 뛰어넘어서 시행령이 너무 만능을 하고 있다. 이 점을 지적했다가 당시 청와대 노여움을 사서 쫓겨난 건데 이런 경우에는 또 여야 합의와 어떤 국민적인 좀 동의가 있다면 네. 편법이지만 좀 그런 식으로 일단 운영을 하고 나중에 이제 이 사태가 좀 진정이 되면 뭐 입법을 통해서 뒷받침하는 뭐 그런 형태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코로나가 정치 풍경도 이제 좀 바꿔놓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민주당이 29일 날 전당대회를 열 예정이잖아요. 네. 지금 지도부가 다 자가격리 들어가는데 이 전당대회 예정대로 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상당히 좀 그 우려들이 사실 뭐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우려가 많죠. 예. 왜냐하면 일단 뭐 당대표 중에 좀 상당히 지금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는 당대표 후보들 중에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는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31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입니다. 네. 그 CBS 그 라디오 방송 나갔던 것 때문에요. 네. 그다음에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도 일단 오늘 음성이 나오긴 했지만 앞으로 3-4일간은 뭐 최대한 밀접 행사, 다중이 모인 행사는 가지 말라는 이제 공고를 지켜야 되는 처지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직 그리고 현직 대표 그 신임 대표가 모두 이제 불참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가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8월 29일 정상 개최를 하겠다.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3단계 맞춘 행사 계획을 수립했고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면서 이제 이런 계획을 발표를 했고 특히 뭐 코로나 검사 결과와 당국 지침에 따라 지도부 축사는 영상 메시지 등으로 대체하는 등 방역 지침을 절대적으로 준수하며 대회 정상적 개최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말 그대로 정당 사상 최초의 온택트 전당대회인 셈이 되는 거죠. 이 뭐 사실은 통합당도 지금 8월 초에 국직한 일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일정도 못 잡고 있는 상황이고. 예, 원래 이제 9월 예. 초에 그 전국상 9월 초에 그 상임정국이 또 정국위를 예. 통해 가지고 이제 어떤 걸 예정하고 있었냐면 당명 개정해 가지고 발표하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예, 그다음에 당원 당규 지금까지 이제 논란을 겪으면서 정강 정책 새로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준비했던 거를 이제 그거를 그 정국위에 통과시켜 가지고 공식화하는 이제 이거를 원래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 사태 때문에 이제 수년 그러니까 일정을 다시 정하겠다. 뭐 이런 취지의 입장을 그 오늘 당 대변인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조선시대 상소문 형식의 글이 올라서 화제가 됐어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뭐 사실 제가 그래서 상당히 긴 글인데 쭉 다 읽어봤는데 뭐 요약할 게 사실 딱히 없고요. 뭐 그냥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뭐 특히 부동산 정책, 그다음에 뭐 너무 세금이 지나치게 많다 이런 취지의 불만이고 뭐 표현이나 내용 면에서 뭐 특별히 청취자들에게 뭐 정리해서 소개할 만한 내용이 있는지 저는 사실 좀 의문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청와대가 이거를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이 팩트 체크를 좀 해주시죠. 예, 이게 이 글이 27일 오전까지 4만 6천 명 정도가 동의를 했는데 이게 게시판에 공개 처리가 돼 있지 않아서 이게 검색을 하면 안 나오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게시물을 보려면 연결 주소를 직접 그러니까 URL 주소를 직접 치는 방법밖에 없어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 청와대가 이 글을 불편해서 의도적으로 숨긴 게 아니냐 이런 네. 의혹을 제기했는데 청와대는 뭐 이게 정상적인 절차다 문제가 없다. 이게 왜냐하면 이 명예훼손 성격 청원이나 뭐 중복 청원 아니면 뭐 이 청원 목적에 맞지 않는 글 이런 거 같은 경우가 제기됐기 때문에 작년부터 100명 이상 사전 동의를 받은 글만 내부 검토를 거쳐서 공개하도록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청원 역시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었다. 검토 후에 공개가 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오늘 오후에 공개가 됐습니다. 뭐 그러면 다른 오해 소지는 없는 거네요.
예, 그렇죠. 뭐 네. 다만 이제 일각에서 이게 이 글 같은 경우에는 공개되기까지 15일이 걸려서 통상 한 2, 3일 정도 걸리는 거에 비하면 이제 검토 기간이 너무 긴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있긴 있었는데요. 제가 이 글이 길다 그랬잖아요. 네. 이게 12,800자, 원고지 117매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위에 올라가 있는 그러니까 동의자 수가 많은 청원들을 보면 구급차 막아선 택시 기사 처벌해 달라. 이게 한 1,200자, 한 9매 정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손정우 씨 그 판결 내린 판사 자격 박탈해 달라는 청원이 600여자, 한 3매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뭐 추미애 장관 탄핵해라 해임하라 뭐 이런 청원이 뭐 탄핵하라는 건 100자 정도밖에 안 되고 예, 하여튼 뭐 이 글이 길어서 좀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이 이틀째 이어지면서 정부가 수도권 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즉시 업무에 복귀하라는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다 이런 방침을 밝혔고요. 일부 전공의들은 사직서 제출로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강대강 대치 상태가 계속되면서 같은 의료계 내에서도 의사들의 집단휴진을 바라보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오늘 인터뷰 시간에는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에 정형준 공공위원장 연결해서 의료계 총파업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집단 휴진에 들어간 지 휴업에 들어간 지 이틀째를 지금 맞고 있는데요. 지금 예약했던 날짜에 진료를 받지 못하거나 수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제 환자들의 불만인 섞인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의료 현장 상황은 어떤 것 같으세요? 당연히 뭐 지난주부터 사실은 전공의들이 순차적으로 파업을 했고 네. 이 진료 거부 행위로 인해 가지고 수술이 계속 뒤로 미뤄지고 검사가 미뤄졌기 때문에 실제로 아주 응급 상황이나 중환자 진료가 아니고서는 많은 이제 환자분들이 체감하는 어떤 진료 불편 그리고 이제 임상에서의 불편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걱정되는 상황인데요. 코로나19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정부가 당초 전공의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 개시 명령 내리고 고발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잠깐 보류를 한 상황입니다. 예, 고발은 보류한 걸로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저희도 사실은 뭐 전공이나 이런 수련이 대상으로 해서 사실은 압박하는 방법이 뭐 이렇게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이유는 네. 다른 것보다 이분들이 사실은 이 진료 거부 그리고 이런 어떤 특정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를 주도하신 분들이 아니고요. 사실은 네. 이게 의사협회 지도부가 주도한 거고 이분들은 후에 따라 들어와가지고 사실 본인들이 어떤 강경한 입장을 더 취하다 보니까 더 열심히 어떻게 보면 여기에 빠져들게 된 그런 경우인데 네. 지금 집행부에 대해서는 협상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사실은 실제 이렇게 진료 거부를 실행하고 있는 의사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한다고 하면 앞으로 좀 더 격앙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않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만약에 그러면 정부가 지금 잠시 보류했지만 고발 조치를 한다. 그러면은 지금 상당수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 진짜 강대강으로 끝까지 가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강대강으로 점점 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고 있는 게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이제 어떤 그런 공적 공권력으로 가지고 이거를 이제 문제 제기를 해서 이제 해결을 하려고 하면 젊은 의사들은 아무래도 지금 뭐 사직서 제출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이분들이 지금 제대로 돼 있는 어떤 노동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뭐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돼 버리면 피해는 다 고스란히 이제 국민들이 받게 되는 것이고 네. 조금 더 첨언을 드리면 실제로 한국에서 이제 이런 의료 공급과 관련해서 사실 기간에 정부가 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다 시장에 맡겨놓고 이 전공의들이나 이 사람들도 전부 이제 학생 때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뭐 본인이 다 등록금 내고 공부하고 뭐 그다음 책값 사고 그다음에 뭐 이제 수련을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떤 공공적인 공익적인 마인드가 그렇게 강하지 않은데 끝까지 밀어붙이게 되면 결국 사직하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가면 대형 병원에서 저희 실제 전공의가 가지고 있는 역할은 주간 80시간 이상 일하면서 그 쳇바퀴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럼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을까나 하는 그런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의회 집단 휴진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셨어요. 지금 명분과 정당성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명분은 일단 뭐 첫 번째로는 집단 휴진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진료 거부를 할 정도의 사안인가라는 것이죠. 지금 자, 그 뭐 취미가 좀 다른 주장을 네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 이제 국민들께서 많이 아시겠지만 의사정원 확대 아닙니다. 근데 의사정원 확대안에 반대할 수 있는데 의사정원 확대안에 반대한다고 진료를 거부한다는 것은 명분이 너무 없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대안 제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정부 안을 그냥 전면 철회하고 배제하라는 주장 외에는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협상이나 토론이 안 되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파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월요일 저희가 의사협회 측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인의협에서 정치적 목적을 갖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치적 목적이라 뭐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국민들, 시민들 그리고 이제 평범한 사람들의 어떤 합리적 사고 수준에서 주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거꾸로 그렇게 이야기한다면은 대한의사협회 지금 집행부나 지도부가 상당히 정치적인 부분에서 사실 이 진료 거부를 주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사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부분이 더 강하지 않냐 이렇게 좀 의심을 저희는 하고 있고 네. 또 집행부의 또 반정부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선량한 좀 아니면은 좀 지금 일하느라고 힘든 전공의들을 선동해가지고 사실 이 어떤 투쟁을 이끌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저희는 거꾸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자, 그럼 이 전공의 의대생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강행 그리고 공공의대 입학과 관련한 공정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이 부분은 뭐 저희도 뭐 사실은 공정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복지부가 최근에 이제 뭐 카드뉴스 같은 것들을 좀 잘못 만든 게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이제 그 부분이 사실 근데 이제 뭐 초기부터 문제가 돼서 사실 이런 진료 거부까지 오게 되는 대한의사협회나 지금 전공의협의 핵심 어떤 문제 제기는 아니고 그 과정 중에 벌어진 저는 해프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 공공의대를 만들고 어떤 식으로 선발할지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꼭 거쳐야 되고 그 공론화 과정에서 사실 전문가나 시민사회 그리고 뭐 의협도 당연히 들어와야 되고요. 여러 사람들이 합의된 아주 공정한 안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복지부하고 의협에서 합의한 합의문 그러니까 공공의들이 거부한 건 말고요. 그 전에 이제 합의안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정부에서 네, 잠정 합의안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합의안을 보면 일단 정책 추진을 중단하겠다. 그리고 양측이 참가하는 협의체를 만들고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강행 추진하지 않고 협의체에서 논의하겠다. 이 정도 내용이거든요. 핵심을 보면. 근데 이 정도도 이 전공의들 전임의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까? 그 부분이 그러니까 좀 이야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사실 정부가 잠정 합의안은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많이 양보한 거로 생각합니다. 네. 저희 시민사회 단체가 뭐 사실 의사 이 인력 증원안에 대해서 처음에 나오자마자 저희도 반대를 했거든요. 저희가 반대하는 그런 맥락들은 반영된 바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의사협회는 어쨌든 이렇게 실력 행사를 함으로써 반영이 된 것이라고 저희는 보이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안에서 사실은 신뢰할 수가 없다. 완전히 뭐 항목문서 같은 백기투항 하는 것들을 입증해야지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버렸다는 것은 실제로 협상을 한 사람들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의사협회 집행부 중에. 네. 이분들이 사실은 이 진료 거부나 이런 것들을 선동하거나 강제하고 있는 강경파를 전혀 통제하지 못한다는 뜻이고요. 결국 정부가 엉뚱한 사람들하고 협상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현재 정책 추진을 중단하겠다 여기까지 갔으면은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중재한 정도가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지금 평가도 해주셨는데 왜 이렇게 강행하려고 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지금 집단 휴진까지 코로나19 상황에서 왜 이런 상황까지 지금 자꾸 몰고 간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냐고 저희는 역으로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사실 본인들이 이제 처음에 이야기했던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 협의를 할 수 있고 합의를 할 수 있는 어떤 협상 테이블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고 네. 그냥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의사사회 전반이 한국은 이제 민간 의료 공급이다 보니까 의사 증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대부분의 의사들이 반감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서 사실 저는 진료 거부 상태를 이끌고 가면서
계속 이것을 부추기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은 드는데 네. 뭐 그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전공이나 아니면은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의사들이 본인들 개개인이 다 이제 나름 뭐 성인이고 지성인이라고 한다면 책임은 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만 정부가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포커스를 잘못 잡은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커스를 잘못 잡았다? 그게 어떤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그 타겟이 지금 지난 뭐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강행하게 된 화요일 저녁까지 사실은 의사협회 집행부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의사협회 집행부에서 이제 아마 합리적인 분들하고 어느 정도 대화가 되는 분들하고 한 것 같은데 이분들이 사실은 협상을 하는 파트너일지는 모르지만 지금의 이 진료 거부 상태를 가지고 통제할 수 있는 실제 이 그 어떤 협상 파트너이지는 않았다는 점. 그러니까 포커스가 거기서 틀렸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네. 정부가 많이 양보를 했지만 양보를 한다고 사실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포커스가 좀 틀려진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에 좀 원하는 것들이 더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그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의사 증원 문제 10년 동안 매년 한 400명인데 실제로 이제 지역의사를 뽑는 건 300명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체 의대 정원의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10%를 늘린다고 이렇게까지 지금 집단 휴업 휴진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이 잘 납득이 안 된다는 분들이 있어요. 네, 국민들 입장에서 당연히 납득이 안 되실 거고요. 저희도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그렇지만 이 과정을 잘 보게 되면 처음에는 이제 정부의 어떤 네 가지 정책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이제 선두에 두고 의사 정원 확대안을 가지고 이제 뭐 의협의 그 주요한 어떤 회원들인 뭐 개원이나 이런 분들하고 시작을 한 건데 네. 여기에 이제 젊은 의사들이 가세하게 되면서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젊은 의사분들이 본인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현재 지금 노동 강도가 대단히 센 그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선적인 처우 개선이나 아니면 본인들이 앞으로 이제 일해야 되는 일자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확보하지 않고 이후에 이제 들어오는 후배들이지 않습니까?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쟁자들을 먼저 숫자를 먼저 늘리는 안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상황이 좀 악화된 게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상황을 또 설명을 하는 사람이 없이 협회 내 강경파가 사실은 진료 거부나 파업을 선동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강경파 기득권을 잡게 된 상황에서 정부가 신뢰할 수 없는 상대인 것처럼 포장이 되면서 내부에서 사실 전공이라고 하는 일이 뭐 국민들께서는 잘 정하지 못하셨겠지만 노동 강도가 세고 하기 때문에 계속 만나는 사람이 의사들밖에 없을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면 환자들이거나 뭐 같이 일하는 간호사인데 네. 이 사람들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이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본인들의 어떤 편향된 사고들이 계속 증폭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다른 경로들이 필요했어야 됐는데 사실 그런 일들을 대한의사협회가 전혀 하고 있지 않고 선배이사나 기성이사들이 사실 젊은 의사들을 선동만 계속 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네. 상황이 훨씬 악화된 상황이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고요. 젊은 의사분들이 어쨌든 지금 잘못된 생각 갖고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의사협회하고 전공이 협의회 쪽 그 얘기도 한번 좀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요. 양쪽에서는 의대 정원 늘리면은 의료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논리를 펼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제 뭐 미국같이 민간의료 중심이다 보면은 의사들이 수요를 창출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의사를 이제 많이 양성하면 할수록 의료비가 증가한다고 하는 것이 입증이 돼 있는 바는 있는데 다만 이거는 미국 같은 어떤 민간의료 공급 중심이고 한국도 물론 만만치 않게 민간의료 공급 중심입니다만 유럽같이 공공의료가 강화되어 있는 곳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그런 그 논리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정부가 공공의료 기관을 많이 늘리고 지역에서도 이제 일할 수 있는 공공의료 어떤 시스템을 갖춘다고 하면 실제로 의사를 많이 만들어낸다고 해서 의료비가 상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전제들이 필요한 이야기고요. 협회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뭐 이제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한국의 이제 의료 시스템이 훨씬 더 이제 민영화될 거라고 하는 가정을 깔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이렇게 정해진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의협에서는요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에 대해서 어떤 방안들 갖고 계십니까? 지금 정부가 내놓은 안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정부가 내놓은 안은 사실은 이제 첫 번째로는 순서가 뒤바뀌어 있다고 봅니다. 순서가요? 뭐 인력 부분은 사실은 변수 부분이거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료기관이 만들어지고 그 의료기관에서 일할 의사가 필요하면 사실은 양성하는 것이지 의료기관이 없이, 그러니까 공공의료기관이 없이 만약에 의사를 양성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나가서 피부성형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상수인 사실은 의료 공급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계획을 먼저 밝혀야 된다고 보는데 이번에 이제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슬로건 하에 의사 정원 확대, 특히나 뭐 지역의사 300명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 사람들을 같이 일하게 해줄 수 있는 어떤 의료기관을 어떤 곳에 어떻게 설립하고 안정적인 일자리와 양질의 어떤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을 공급한다는 계획이 구체적이지가 않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예산 측정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사실 그런 부분이 가장 문제고 두 번째는 이 안 안에 지역이사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50명 정도는 산업체 의사로 이제 불리는 의과학자 양성안이 있는데 네.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민간기업들에서 종사할 의사, 화장품 회사나 의료기기 제약회사에서 일할 의사를 양성하는 안을 별도로 내는 일은 없습니다. 그건 사적기업들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의사정원 확대안을 정부가 만들었을 때 공론화를 저희 뭐 시민사회와 전반적으로 전문가들하고 한 것이 아니고 이런 바이오헬스 업체들하고 했다는 점을 정황을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바이오헬스 업체가 사실은 이 안에 자기네들이 필요한 인력을 집어넣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네.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합의점을 좀 찾아야 되는 상황인데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첫 번째로는 대한의사협회 강경파 지도부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됩니다. 이게 지금 끝까지 뭐 사실 이런 식의 싸움을 위한 싸움. 반대를 위한 반대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 국민들은 너무너무 지금 힘들고 코로나19 시기에 특히나 해서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정부가 사실은 협상 파트너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젊은 의사들이 훨씬 더 격앙돼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전공의들을 별도로 좀 만나서 훨씬 더 좀 달래고 자세한 설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분들이 네. 이런 것들을 주동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네. 여기에 대해서 좀 격앙되지 않게 잘 조절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정형준 공공위원장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 안 모레이의 You Needed Me 들으시고요. 전 11시 전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